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제가 세렌코에서 보내주신 벨벳 틴트 다섯 컬러 발색 영상을 가져왔어요. 이렇게 다섯 컬러 모두 다 간단하게 발색해보고 제가 느꼈던 장점들 얘기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발색 영상 먼저 볼게요. 가장 첫 컬러는 301호 미드나잇 인 베리 컬러예요. 정직한 레드 컬러로 살짝 딥한 느낌이 드는 베리 레드 컬러예요. 풀립으로 해서 포인트로 바르기 굉장히 좋은 예쁜 레드 컬러예요. 다음 302호 어바웃 로즈 컬러는 장미빛 코랄 컬러로 채도가 높고 화사한 코랄 핑크 컬러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컬러이기도 하고 봄이나 여름에 바르면 화사하게 예쁘게 바를 수 있어서 좋은 컬러예요. 다음은 303호 라라 블러쉬 컬러인데요. 톤 다운된 오렌지 브라운 컬러로 웜톤 분들에게 딱 맞는 MLBB 컬러예요. 벽돌 컬러에 핑크빛이 살짝 들어간 느낌으로 벽돌 컬러가 정말 안 어울리는 저도 굉장히 무난하게 바를 수 있는 컬러예요. 304호 이프 어본 컬러는 데일리로 바르기 좋은 말린 장미 컬러예요. 따뜻한 느낌이 살짝 돌면서 채도도 살짝 있는 컬러로 하나만 발라도 분위기 있으면서 생기 있어 보이는 연출을 할수 있는 그런 말린 장미 컬러예요. 마지막 305호 비포 로즈 컬러는 톤 다운된 베이지 핑크빛 누드 컬러로 쿨한 느낌이 살짝 도는 컬러예요. 흰기가 살짝 있어서 베이스 컬러로 사용해도 좋고 단독으로 사용하면 분위기 있고 무드 있는 그런 연출이 가능한 누드 컬러예요.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컬러 발색을 짧게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컬러들이 분위기 있으면서 데일리로 사용하기에도 좋고, 또 포인트로 사용하기에도 예쁘고 해서 굉장히 요즘에 자주 사용하고 있는 벨벳 틴트들이에요. 발림성이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약간 무스 타입 같은 제형으로 속은 촉촉하고 겉은 포실포실 보송하게 발리는 느낌으로 입술이 부담스럽거나 건조해지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또 굉장히 부드럽게 발리면서 발색도 엄청 잘 되는 편이라 이 봄통에 있는 컬러들이 거의 그대로 입술에 올라온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틴트 타입이라고 해서 리무버로 잘안 지워지는 제품들을 되게 싫어하는데 지속력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리무버로 닦으면 착색 없이 깔끔하게 지워지는 게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컬러 이름들이 다 비포 로즈, 이프 어본, 뭐 라라 블러쉬, 미드나잇 인 베리, 어바웃 로즈 이런 느낌으로 영화에서 따온 그런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이기도 하고 이렇게 컬러명만 딱 봐도 얘가 무슨 컬러겠다 대충 느낌이 오는 게 굉장히 센스 있고 신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케이스도 보면 이렇게 통에 컬러가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꽂아놓고 바로바로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점도 마음에 들었고, 향이 은은하고 달달한 느낌의 향으로, 저는 향에 되게 민감해서 화장품을 구매할 때 향에 많이 의존을 하는 편인데,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신경 쓰이지 않는 정도의 향이라서 사용하기에 되게 편안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섯 가지 벨벳 틴트 발색해봤는데, 또 이런 벨벳 타입의 틴트 제품들은 블러셔로 사용을 해도 또 포실포실하게 부드럽게 블러셔로 연출을 할수 있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기에도 좋고 컬러들도 전체적으로 예쁘게 빠져서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던 제품들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고 가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다른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